금일 11시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상황 및 재난대응체계 개편 추진 방향 관련입니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정은 근본폭우로 인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은 근본 수혜로 이재민들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 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재난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근본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 보고체계 향상, 하천, 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정은 7월 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피해 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 관련입니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재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도 신속히 조사하여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본 수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 무 비축 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 관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폭염, 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 개최되고 158개국에서 4만 3천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폭우, 폭염, 다중 인파관리, 식중독, 수송 대책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안전 관련 상황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